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좋게 해결해 주시겠지, 좋게 만들어 가시겠지, 하나님 긍휼하시니까 기다려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 생각조차 무뎌질 때가 있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목이 고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너네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실제로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닥뜨린 거예요. 뭘로 이겨나가야 될까요? 살다가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민하잖아? 그럼 사실은 내가 힘든 경우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힘들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민함으로. 또는 두려운 거야. 또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절을 아름답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마지막 조건은 기도입니다. 들리지 않더라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위기의 시절에 기도의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단둘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